자, 리오프닝 주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가격 전략까지가 될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환자도 여전히 폭증하면서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일단 국내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오미크론 관련된 쪽에서도 약간 중증 환자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이제 백신 효과와 함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또 관심이 가는 쪽은 일단 최근에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이제 CJ CGV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는 영화관 쪽인데 영업시간 제한이 들어가죠. 9시 이후에는 영화 못 보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이번 개봉했던 영화가 관객이 500만이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제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싶다라는 욕구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연된 대작이 기다리는데 설날 효과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서서히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마 매출 위축의 정점은 2020년도에 찍었고 거기서 작년부터 이제 회복세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영업의 그 실적 흐름들은 바뀔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해외 법인까지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가세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주가가 한 2만 5천 원대 밑에서는 거의 이제 단기 바닥권을 잡는 자리들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목표가는 다음 저항권으로 보여지고 있는 한 2만 9천 원대, 손절가는 한 2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중에서 CJ, CGV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카메라 모듈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율주행주가 강세를 보이면 카메라 모듈주도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장 모멘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이라든지 뭐 갤럭시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든지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고화소화 진행될 수밖에 없고 멀티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모듈 업체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 중국 관군제 특수로 판매가 괜찮았고요. 애플의 강세도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니까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랑 카메라 모듈 공급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고화소화가 되면 공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공급 단가가 높아지면 모듈 업체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죠. 그래서 IT 업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차 부분 투자가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차가 알아서 이제 정지라든지 뭐 서행이라든지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의 눈이라고 볼수 있는 카메라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카메라 모듈이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카메라 모듈 업체의 외형 성장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향 카메라도 신규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주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액트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줍니다. 고사양 모듈 핵심 부품 생산 업체고요. 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 상황 악화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고요.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 망원 렌즈를 가로로 구현해서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기존의 손떨림 방지 장치인 OIS가 고가 스마트폰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저가 OIS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베트남 법인 신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OIS 생산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습니다. 뭐 단기로도 괜찮지만 중장기로 끌고 나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바닥을 찍고 이제 막그 상승을 시도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9,300원 정도, 9,300원 이하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네,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은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액트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 8,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